서비스 안 되는 이유. 심리죠, 심리. 네, 푸싱 맞을까봐. 심리를 이제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그냥 연습 때 하듯이 그냥 내 스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공을 이렇게 뜰까봐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급해. 이거 급한 서비스예요. 스코치님이 항상 너무 급해요, 회원님. 너무 급해요 하는 게 스윙을 안 해. 원래 하던 스윙을. 이 서브를 넣으실 때 이 네트가 라켓이 네트보다 라켓이 공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올려서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트를 넘겨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공이 다 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여기 정도를 보세요. 거기도 보라고요? 네, 요 라인. 내 스윙을 여기다가 보내야 돼. 내 스윙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지. 면을 올리지 말고 앞으로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냥 앞으로 넣으면은 공이 이렇게 안 뜨게 가는데, 이제 네트를 넘겨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이 네트보다 공이 밑에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면을 올려요. 올리면 떠버려.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말고, 끊지도 말고, 스윙을, 공을 치고 나서도 스윙을 계속 밀어줘야 돼. 여기서 공을 칠 때 스윙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을 쳤잖아요. 치고도 계속 밀어주세요. 힘을 쭉 이렇게 앞으로 밀어줘야 돼요. 끊지 말고 하나 이렇게 힘을 완전 쭉 빼고 헤어핀 하듯이 하나 빼고 얼마나요? 헤어핀 할 때 약간 그런 느낌. 힘을 약간 여기 다 빼고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저는 약간 요렇게 해요. 이렇게. 각의 각도가 조금 기울어져 있죠? 네, 조금 올라가 있죠. 거기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치니까 공이 안 뜨게 가는 거예요. 자, 올라간 상태에서 스윙을 제가 아까 앞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리지 말고 면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면을 올리면 공이 당연히 뜨죠. 근데 면이 지금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앞으로. 네, 앞으로. 조금 앞으로 그냥 네트 걸릴 것 같이 앞으로. 스윙을 끊으면 안 돼. 끊지 말고 공을 라켓에 맞췄잖아요. 마치고 나서도 스윙이 계속 나가야 돼요.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끊지 마세요. 끊으면 공이 가다가 말아요. 쭉 보내야 돼. 보내야 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서비스 안 되는 이유. 심리죠, 심리. 네, 푸싱 맞을까봐. 일단은 첫 번째는 무한 반복 연습. 네, 무한 반복 연습을 하고 심리를 이제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그냥 연습 때 하듯이 그냥 내 스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공을 이렇게 뜰까봐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급해. 이거 급한 서비스예요. 스코치님이 항상 너무 급해요, 회원님. 너무 급해요 하는 게 스윙을 안 해. 원래 하던 스윙을. 이렇게 이렇게 빨리 치고 빨리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치고 준비를, 어차피 공이 가는 시간이 있고 상대방이 또 치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내고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빨리 보내고 해야 되니까 아직 상대방 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하고 내 스윙 이 감각이 몸에 배야 돼요. 저는 굳이 안 봐요. 전 여기를 봐요, 그냥. 네. 네트. 그럼 연습도 아예 그렇게? 그쵸. 네. 네트 보고, 이렇게 넣고, 이제
이 상대방의 리시브를 뭘할 건지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푸싱 때릴 거라는 그런 것보다는 하고 내가 어떤 걸 쳐야 될까를 생각을 하죠. 네. 상대방을 보면은 저도 못 넣어요. 무서워. 이 포인트 하나로 점수를 쉽게 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요 하나 잘못돼서 푸싱 맞고 빠바박 게임이 끝나니까 되게 당황스럽죠. 나는 이제 많은 준비를 이제 공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뛸 준비가 돼 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끝난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만의 비법은 저는 약간 그 저만의 박자를 가져가요. 계속 심호흡을 한번 뭐 이렇게 이 상황에서 심호흡을 한 세 번을 한다든지 한번 늦고 네, 하나 둘 셋 이런 박자 와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느는 것보다 그냥 계속 저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저만의 하나 둘 셋 땅 하나 둘 셋 땅 많은 연습 경험. 감사합니다. 네.